막판의 적극적인 리바운드 가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멘트 KB의 승리를 봅니다. 이미 정글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KB기에 이윤미와 김소담, 양지수 등 벤치 자원의 출전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한화 상대로는 희선 제압을 위해 박지수가 승부처에서 높이를 잔악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KB스타즈 승 132.5오버. 삼성화재 지난 경기에서 KB에 신승했습니다. 김정우가 리시브를 버티며 수비로 잘해줬지만 공격 성공률이 나오지 않았는데 유스바니가 다시 한번 폭발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블로킹 4점, 보안 40점에 몰아쳤는데 61%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와 김우진, 전진선 등 주전 선수들의 경기력 기복이 생긴 후반기라는 점도 사실입니다. 한국전력 대한항공 상대로 나선 직전 경기에서 완패를 당했습니다. 워낙 경기가 안 풀렸기에 외인 공격수인 타이스가 동료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화이팅을 유도하기도 한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그 경기를 제외하면 최근 경기력이 나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영석과 박찬호, 조근호 등 최고 수준의 중앙조합이 있고 떨어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베테랑 박철호도 있습니다. 코멘트 한전의 승리를 봅니다. 다소 성공률이 떨어지는 타이스에 비해 요스바니가 더 위력적인 공격 옵션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삼성은 중앙에서 득점이 잘 나오지 않으며 사이드 공격 비중이 너무 커졌습니다. 신영석과 박찬웅 등 베테랑 미들 블로커 듀오가 나설 한전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추천 배팅 한국전력 승 186.5오버. 페퍼저축은행 야스민이 돌아온 기업은행 원정에서 단 한 세트도 20점을 넘기지 못하며 초설 패배를 당했습니다. 야스민은 경기 초반부터 단신인 한민경에게 두 차례나 블로킹에 잡히는 등 컨디션이 좋지 못했고 박정아도 GS 정거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시즌 내내 부담인 세터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정관장 후반기 좋은 페이스로 승점 추가를 하며 GS를 넘어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포르공사 상대로 한 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승리했는데 메가가 공격 성공률 54%로 22점을 기록했고 지하와 이소영의 지원도 좋았습니다. 최근 준항의 기복이 있긴 하지만 삼각편대가 원활하게 돌아가기에 어느 팀 상대로도 승리를 누릴 만합니다. 포멘트 정관장의 승리를 봅니다. 페퍼는 프로 합류 이후로 정관장 상대로 가장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필립스와 하이진 등 단신 블로커들이 나서는 준항이 박은진과 정우영의 높이를 제어하기 어려웠고 이 경기 역시 그런 경기 양상이 유력합니다. 시아와 메가, 이소영의 삼각편대도 살아난 정관장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정관장 승 176.5언더. 토리노 지난 라운드 4-1로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추가하며 최근에 무패인 진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리그 10위긴 하지만 유로파로 갈 수 있는 6개 팀과의 승점 차가 5점에 불과하기에 한 두 라운드 결과에 따라 순위 상승이 가능합니다. 크레보넷에서 영입한 오케르케를 비롯해 아담 마스나 등이 새로운 선수들이 가세하며 전력도 더 좋아졌습니다. 레츠 지난 라운드에서 시즌 최악의 경기를 했습니다. 상위권 팀인 피오렌티나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따냈기에 좋은 분위기에서 나선 폴로냐 원정이었는데 경기 내내 압도당하며 4골을 허용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는 최대한 패하지 않는 데 집중하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토리노의 승리를 봅니다. 레츠는 폴로냐전에서 페누티와 갈로 등이 나선 측면 수비가 상대의 빠른 발을 가진 윙어들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며 무너졌습니다. 블라시치와 라자로 등이 공격을 이끌 토리노가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파타와 사나브리아의 안정적인 마무리도 있을 토리노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토리노 승 2.5언더. 에인드호번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폴란드에 완파하고 다시 독주 체제를 갖췄습니다. 전반기 전승이었지만 후반기에 들어와 위트와 아약스 원정에서 무승부에 그쳤는데 무처럼 5골을 몰아쳤습니다. 선발 스리톱으로 나선 선수들의 골이 없었지만 사이바리와 쇼텐 등이 중원에서 공격 전개를 이끌며 골을 넣고 30개가 넘는 슈팅 시도를 하며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헤라클레스 피테스의 난타전 끝에 승리하며 연패에서 벗어났다. 두 경기 연속 3세점 이상하는 등 불안한 수비가 문제였는데 수비 불안에 다득점으로 반해했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 온캄프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프루잉과 한선 등 이선의 지원도 활발했습니다. 코멘트 에인 두 번의 승리를 봅니다. 헤라클레스는 온캄프와 앵글스,
한손 등 나란히 리그 5골 이상을 기록 중인 공격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스카글리와 하마유 등 LADBG의 최고의 수비진의 가동을 후반 상태로는 원하는 경기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루자노와 바카유쿠, 페피와 함께 나선 룩 대용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할 후반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에임 2번 승 2.5 우버. 퀘란 호펜 아이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정에서 상대의 거친 공세에 고전하며 끌려다녔지만 프리백인 핑크 그레이프의 한 굴로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 3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하위권 탈출에 고두포를 마련했습니다. 헥터의 은퇴 이후 갈피를 잡지 못하던 수비가 살아난 점도 인상적입니다. 프레멘 비넨전을 시작으로 3연승에 성공하며 준위권으로 올라왔지만 직전 홈경기에서 하이덴하임의 덜미를 잡혔다. 중앙 미드필더인 슈미트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상대의 역습에 공간을 허용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는 연패를 피하기 위해 수비에 치중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 퀘란의 승리를 봅니다. 브레멘이 원정 경기력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퀘란 역시 흐름을 탔다. 특히 킬리안과 핑크 그레이프 등이 상대의 침투를 잘 저지하고 있고 마르텔의 주만 존재감도 살아났기에 쉽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다만과 알리드의 지원 속에 TM안이 적극적으로 문전 침투에 나서 퀘란이 중요한 승점 3점을 따낼 것입니다. 추천 배팅 퀘란 승 2.5 언더. 프로매치 주중 경기에서 카디프를 잡고 추격자들과의 격차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멀어 보였던 사위권도 어느덧 승점 10점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홈에서 워낙 강한데 최근 3연승 중한 재득점 1실점의 좋은 마진을 기록했습니다. 존스턴과 펠로스의 지원 속에 토마스 아산테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있고 피터스가 버티는 수비도 안정적입니다. 사우샘프턴 주중 경기에서 브리스톨의 일격을 당하며 리치의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길게 연승을 이어가며 1위 레스터를 추격 중이었는데 이제는 리즈를 추격해야 합니다. 때문에 원정이지만 5위 팀 상대로 안정적인 운영보다는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워커 피터스와 베닝 등 좌우 프리백들이 오버래핑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스몰본이 주머니 라인을 올릴 것입니다. 코멘트 접전해 봅니다. 사세미 원정에서도 연승을 이어가는 등 경기력이 좋지만 웨스트 브로미치가 쉽게 리드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유쿠실루가 주먼에서 수비 보호를 잘하기에 상대의 주먼 침투를 저지할 수 있고 토마스 아산테의 역습이 있을 브로미치가 승점 1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우버. 비아레알 지난 알라베스 원정에서 승점을 추가하며 4경기 연속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세차례나 상대를 한 골 이하로 막아내며 바르샤의 역전승하는 등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세르누스와 헤라르드 모레노의 새로 가세한 게데스가 좋고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폼에서 나와 파에나의 공격 전개도 살아났다. 베테랑 센터백인 아이비우리 건강하게 나서며 수비도 안정적입니다. 헤타페 지난 라운드에서 단적 살타를 잡았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 바이오라의 골이 있었고 팀을 떠난 위나를 대신해 베스트 멤버로 올라선 하이메 마타가 두 골을 터뜨렸습니다.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으로 승부를 내는 팀이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최근 4경기에서 두 차례나 멀티골에 성공하며 꾸준히 준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코멘트 비아레알의 승리를 봅니다. 헤타페는 박시모비치와 미아 등 최종 수비 보호 능력이 좋은 볼란치들이 수비 상황에서 센터백처럼 플레이하며 늘 6명 이상의 수비수를 배치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중후한 경기력이 살아난 데다 아코마의 측면 침투도 위력적인 홈팀이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세르노스의 높이를 살린 크로스도 위력적의 비아레알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비아레알 승 2.5 언더. 인터밀란 세리에 우승의 가장 큰 고비였던 유벤투스와 로마전에서 연승을 거두며 우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 원정에서는 리드를 허용했지만 티랑의 동점골 이후 연속골을 터뜨리며 역전승했는데 4골을 폭발했습니다. 공격적인 팀은 공격으로 텐백의 팀 상대로는 절대 축구로 확실하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전력 보강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더블 스쿼드를 구축한 팀이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살레르니타나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엠폴리 상대로도 홈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바이즈만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홈에 2점을 살리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그로 인해 감등 가능성이 더 커지며 시즌 후반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선두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에서도 소극적인 운영보다는 기아와 간드레바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골을 노려야 합니다.
포맨트 인텔의 승리를 봅니다. 홈의 이점은 차치하더라도 두 팀은 팀 간 전력차가 리그에서 가장 큽니다. 이번 시즌도 리그 스모골이 확정적인 라우타루, 마르티네즈를 중심으로 티랑과 산체스 등의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수 있고 자라노글루와 바렐라가 주머니를 압도하 인테르가 승리하고 선두를 굳게 지킬 것입니다. 추천배팅 인터 밀란승 2.5 우버. 리옹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몽펠리에를 잡고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컵대회에서는 우승 후보인 닐을 잡고 8강에 진출하는 등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역대급 최악의 시즌을 보내며 여러 일이 있었지만 후반기 확실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그 기간 바르세유와 리를 제압했습니다. 어느덧 10골을 넘긴 라카제트의 마무리가 확실하고 마티츠가 가세한 주원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니스 순위 검증 중인 모나코에 패하며 추격자들의 사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꾸준히 리그 2위권 이내 성적을 유지하는 이번 시즌이지만 리그에서 2경기 연속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직전 경기에서 센터백인 단테의 퇴장이 없었다면 홈에서 패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경기에는 판테가 결장하기에 페라우가 그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접전해 봅니다. 리옹은 라카제트 외에도 우반과 벨라마, 테르키 등 나서는 모든 공격수들이